자, 녹화를 시작하고 오랜만에 우리 팔라딘 육성을 또 하는데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아, 일단은 레벨 130까지 찍고 아이템을 바꿀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수공 많이 올려볼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아, 12월 28일이나 29일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아, 그 뭐야 레벨 130 초풀템 맥스공 정도로 아, 혼테일 솔플을 도전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혼테일 솔플과 카콤 솔플을 도전해볼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물론 뭐 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굉장히 쓸 것 같긴 한데 나는 고양이상 좋아한다. 고양이상 한승현은 강아지상이죠. 네, 한승현은 강아지상입니다. 저 비숍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심주시 우리 비숍님 안 계십니까? 우리 서류 받았습니다. 신미나는 좋죠. 예. 그 제가 고양이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그 화장 떡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청순한 화장 안 하고 청순한 것보다 화장하고 섹시한 게 더 좋아요. 저는 화장 진하게, 아, 갸루상 말고요. 화장 진한 여자들 좋아합니다. 예. 진하게 바르시는, 아, 갸루상 말고, 그거 말고요. 아니, 갸루상은 임마! 씨, 갸루상 무슨 갸루상이야. 하, 애들 이상해. 자, 비숍분 안 계십니까? 비숍분? 자, 우리 비숍분 나오세요. 팡이 따먹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열매예요? 꾸리꾸리해 새로씨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비숍이 없냐. 와, 리얼이다 이거. 야, 어떻게 비숍이 없어? 우리 지원님 우리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비숍이 없냐. 저 비숍은 진짜 아무도 없어요? 레벨업 좀 합시다. 우리 130까지만. 에? 오늘 신지가 오늘도 나왔겠다. 아, 빨리 130까지만 찍읍시다. 템 좀 끼게. 아, 나중에 초대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저 비숍분 안 계십니까? 와, 어떻게 비숍이 한 명도 없냐? 우리 팬터님 우리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130대 낄 템이 도미네이터 펜던트랑 반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살 거니까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네, 1월 2일날 그 뭐야 은어 육성 하고요. 예. 아, 여기는 비숍이 없어요 지금. 아, 일단 시간 아까우니까 비숍 없이 갑시다 일단은. 네,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은 비숍 없이 출발할게요. 아, 나는 브금이 안 나오니까, 아이, 브금이 안 들려, 난. 아, 나, 씨. 비숍 레벨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야, 하향 안 됐네. 똑같네, 경험치. 누가 하향 됐다 그랬냐? 경험치 좋구만. 저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말고, 끝날 때쯤에 같이 나가주시면 돼요. 파티원 분들이랑. 여기 경험치가 잘 올라요. 예, 그래가지고 우모님이랑 일진제로님 제로 드월님 좀 느려요 많이. 저 비숍 진짜 없어요? 와, 미치겠다. 비숍이 없네. 잠깐만요, 심줄팡님 파티 한번 받아봐요. 심 좀 줘보세요. 잘 올라가나 봐야겠다. 아, 더 잘 오른다. 아, 레벨 낮은 분 껴도 되네요. 예. 아니, 우버님 벌써 나가면 어떡해요. 혹시나 해서 파티를 확인해봤어. 다 잡기 전에도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 혹시나 해서 확인해봤는데 다 잡기 전에 나가면 안 돼요. 파티 보너스 못 받아요.
자, 우리 소리씨 반갑습니다. 경험치가 한 판에 뭐 22% 정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2%. 아, 130까지 뭐 얼마 안 걸려요. 한 15분? 아, 15분도 안 걸리고. 네. 인프 하향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네, 경험치 죽이죠? 꾸리꾸리해. 아, 이게 하향 된 거예요? 아, 여기 지금 경험치 하향이었어요? 아, 진짜요? 야, 그래도 빨라. 어, 하향해봤자 뭐, 여기가 그래도 제일 빠르잖아. 여기보다 빠른 사냥터가 어딨어. 그쵸? 여기보다 빠른 사냥터는 없어요. 하향이 돼도. 아, 원래 판당 30%가 올라가야 돼요? 이 레벨에? 아, 그럼, 어, 많이 하향 된대. 한 3, 거의 절반 정도는 아니지만, 제로드월님, 열쇠가 없으세요. 이건 님처럼 스공 높아야 되나요, 팡이님? 아, 무자본도 가능합니다. 대신 한 판 돌 때, 아, 1분? 예. 아, 뭐, 한 판에 1분 정도 도시면 가능하니까, 뭐, 너무 섭섭해 하지 마세요. 물론, 레벨업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야, 근데 나 큰일 난 게, 지금 넥슨에서 미뎀을 없앴어요. 미니 던전이 없어져가지고, 은혈 육성할 때 보니까, 제로드월님 열쇠 그 한 방이 좀 많이 사주셔야 돼요. 30개 이상. 그, 미던을 없애가지고, 네, 미던을 없애버려가지고, 이게 좀 멘붕이야, 이거. 아, 미던을 없애가지고, 하, 좀 애매하네. 나 은혈 때 사냥이나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나 은혈 키울 때 사냥할 수 있을까? 아니, 미던이 없는데 어떻게 사냥하냐.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생각해서도 짜증나네. 아니, 미던을 왜 없었지? 미던 매크로 방지한 거죠. 아니면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미던 들어갈 때마다 뭐 어떤 걸 똑같이 따라 쳐야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매크로도 없어질 거고. 아니, 애들이 나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지? 도대체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걸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만만해 보여요? 아니, 만만해 보인다고요?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참으세요. 아, 그런 건가? 그래, 그러는 거라면 이해해야지, 내가. 우리 슬래시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거기가 커서 그런 거예요. 참으세요. 아, 그럼 내가 이해하지. 그래. 그 내가 좀 크긴 하지. 여러분, 뭐 그 정형외과에 혹시 축소 수술 이런 건 없습니까? 그, 제가, 진심으로 물어보는 건데, 예, 좀, 이렇게, 뭐, 목욕탕 가면은 좀 시선이 좀 부담스러워서, 개소리 주신 발리 우리 펭귄 감사합니다. 아, 없어요? 하, 아, 있어요? 아,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부담이 좀 돼요, 예. 자, 우리 서류씨 반갑습니다. 은혈 랭커 하실 분들은 절대로 방송 같은 거 키면 안 돼요. 좋답니다. 꼬리꼬리해. 자, 일단은 130까지 빠르게 찍을게요. 우리 우알우알님 스티커하기 감사합니다. 와, 우리 지금 새벽 3시인데도 시청자 우리 아유 4,000분 넘게 보시고 있는데. 아, 우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방송 한 번밖에 못했죠. 초심을 잃은 게 아니고 요즘 너무 바빴습니다. 좀 많은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많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네, 다시 열심히 할 거예요. 먹방도 하고. 자이라님, 우리 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님 진짜 존잘인데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 제가 노래 잘하는 거는 또 잘하는데 못하는 것도 못하긴 하는데 또 잘하는 노래는 그래도 해요. 뭐 이용기 노래라든지 뭐 그런 거는 좀 합니다. 꾸리꾸리해. 아 근데 크리스마스 이거 왜 크리스마스는 항상 연인들로 바글바글한 걸까? 나 오늘 저녁에 김치 먹방 할 거야. 내가 콘텐츠 짜놨어. 김치랑 그냥 흰밥 햇반 그것도 햇반 딱 두 개로 부금 띠리리 이런 거 끼고 먹으려고. 그럼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할 거야. 그럼 팅보그도 안 하겠지? 자, 새로 씨 반갑습니다. 파이님은 눈의 꽃이에요. 눈의 꽃 좀 잘하죠? 예.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우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늘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봐라.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와 시청자 500명 나왔다. 아 너무 놀라시네. 파이님 창동역 근처 사시나요? 네. 새로우시 반갑습니다. 서우시고요. 초청마치 잘 부탁드리고요. 128이죠 레벨. 일단은 130을 딱 찍고 아 우리 스킬 포인트 모아둔 것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에 도움될 만한 스킬들을 일단 찍어보도록 할게요. 파이님 담배 피시나요? 아니요 담배는 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증거 있어요? 담배 피는 증거? 왜들 그러시나? 술은 왜 먹으세요? 술은 여러분들 사회 인생입니다. 술은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129 좋습니다. 130까지만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추천과 절차 안 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하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 우리 추천이 7870개인데 네, 오늘이 대체적으로 BJ분들 다 시청자가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은월 그 신직업을 공개했는데도 동시에 시청자가 14,000명밖에 안 나오길래 아 신직업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시청을 많이 안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네, 좀 아쉽더라고요.
최고 시청자 찍어야 랭킹이 올라가는데. 팡이님 어제 미나님 방 갔다며요 그러시는데 왜요? 나는 역행방 가면 안됩니까? 바울짠, 아우 바울 한개 고맙다. 자, 우리 새로 받았습니다. 오빠 카페인 불러주세요. 카페인요? 늦은 대체 되는데 머릿속의 양은 벌써 다 샜어. 어떻게든 잠들어보려 했던 샤워도 또다시 했어. 천장에 네 얼굴이 자꾸 그려지고 눈 감으면 끝내버린 우리 스토리가 담긴 책이 펼쳐지고. 동미단이 팬클 감사합니다. 아, 새벽이라 시청자 빠져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개그방송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산타로 변신을 해서 캐릭터를 산타로 꾸민 다음에 아이디 하나 만들어서 산타로 꾸민 다음에 소원을 들어줍니다. 유저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반 유저들 교환 걸어서 안녕하세요 소원을 들어드립니다.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요게 컨텐츠입니다. 예, 개그방송입니다. 예. 새로시 반갑습니다. 아니 좀 무리수인 소원은 그냥 무시합니다. 쌍욕합니다. 예. 네, 드래곤볼 방송입니다. 드래곤볼 방송. 자,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커요. 내가 나중에 목욕탕에서 인증해줄게. 목욕탕 정모 예정 중이야. 목욕탕 정모 할 거라고. 제가 때를 안 민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좀 부탁 좀 하려고요.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오시기 좀 그럴 거예요. 비교될 텐데. 괜찮겠어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다리 세 개예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드립이 아니고 친구들이 다리 세 개라 불렀어요. 진짜로. 새로운 시 반갑습니다. 남자만 인증받을 수 있나요? 여자는요? 라고 수정크가. 나 근데 지금 부금 틀었거든? 근데 내가 부금이 안 들려. 존나 재미없어. 튼 것 같지도 않아. 시발. 새로우시 반갑습니다. 바울아 18, 19개 고맙다. 아 뭐 수정크님 원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예예. 뭐 원하십니까? 아 가능하죠. 예, 뭐 여자도 괜찮죠. 예예예. 예, 예. 아 원하십니까? 예예예. 예, 예. 좋습니다. 아 140 됐네요. 아 우리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일단 녹화를 좀 자르겠습니다. 녹화를 자르기 전에 일단은 제가 아직 템을 다 안 샀는데 아마 오늘 안으로 전부 다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있는 것만 보여줄게요. 아 일단 도미네이터 펜던트를 낄 겁니다. 도미네이터 펜던트를 끼면은 스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10만 증가. 도미가 그냥 제논템이에요. 덱펀데, 덱펀데도 10만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마이스터링을 낄 겁니다. 마이스터링을 끼면은 스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새로시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마이스터링을 끼면은 뿅. 와 14만 증가. 세상 존나 세진다. 근데 여러분들 더욱더 놀라운 건 제가 아마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12월 20 금요일날은 바람TV 때문에 안되고 목요일날은 메이플쇼 때문에 안되고 생방을 안하는 건 아닌데 안되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28일날 29일날 아마 28일 토요일 저녁에 아마 이 캐릭 혼테일 격파 도전 그런 거 할 거예요. 혼테일이랑 카텔이랑 카쿰이랑 이런 거 격파 도전 할 건데 그때 되면은 아마스공이 엄청 높아질 겁니다. 맥스공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수공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 제가 그 또 제논템들이라 이게 덱퍼템들인데도 이 정도 나오는 거면은 사실 다 덱퍼템이거든요. 근데 템을 일단은 전사템들 150자템들 사고 막 그럴 거라 아마 좀 많이 세질 것 같고요. 일단 수공이 많이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잠깐 녹화를 좀 자르겠습니다. 녹화를 초래합니다.